총선기획단은 오늘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20%에 대해 공천 원천 배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총선 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둘째,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 도덕성 평가 등 정량 평가를 최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공천 심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더 젊어진 청년 공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더 참신한 인재를 공천하여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획일적인 가산점 부여 대신에 청년을 연령대별로도 나눠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사항은 혁신위 제안 사항을 총선 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물입니다. 관련 내용은 공관위로 이첩하여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은 20% 공천 배제에 넘어서는 제도 마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하위 이 퍼센티지가 캐파가 더 커진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도 하고 결정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워낙 이게 파급력이 큰 사항이고 또 최종적인 결정을 또 공관위에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를 놓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지 기사가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대폭적인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을 했고 그 현역 의원들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총선 기획단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전략 공천 배제 그리고 사실 청년 지역구 같은 거는 논의가 됐나요? 그러니까 뭐 전략 공천이라는 뭐 특별한 워딩이 뭐 저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량화된 수치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치의 뜻을 세우고 많은 그런 그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요행을 바라거나 어떻게 낙하산으로 와서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오늘 결과로만 보면은 사실상 힘들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회에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당연히 염두를 하고 회의를 하신 결과라고 보는데 저희가 뭐 개개인을 다 염두에 두고 심사 기준을 정하진 않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누가 보더라도 이 피평가자들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기존에는 정량 평가를 상징했었는데 반영되는 기후를 높였다 이렇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지?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경쟁력 평가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덕성 평가라는 것은 범죄 경력이라든지 윤리위 징계 여부 뭐 이런 것을 평가한 거고 당무감사 같은 경우도 그것도 당연히 그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공천심사 전체에 그 객관적인 틀로 삼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무감사 외에 별도 평가를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면접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라든지 예 그래서 도덕성 평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범죄라든지 윤리에서 평가라든지 징계받은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정량적으로 다 평가의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스템 공천 심사에 혹시 그 중진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런 분량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스템 평가 방식에 네. 세부적으로 중진에 대한 네. 그 시스템 공천 방안이 들어가 있는지. 네. 중진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든지 다 이 공정하고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글쎄요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게 사실 저희가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저희가 밝힐 수 있는 부분과 또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거나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이 2호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한 의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을까요? 2호 제안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중진이나 지도부나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불출마 내지 헌재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어요. 오늘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앞으로도 논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오늘 회의 석상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회의에서는 각 의원님들이 기탄 없이 본인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그 부분은 없었다는 걸 제가 밝히는 겁니다. 다음 회의 저희 다음 회의는 저희가 11월 29일 날 오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저희가 할 거고요. 네. 그때는 어떤 안건을 논의하신 건지 뭐 대략 구상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게 저희가 판세 분석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공관위를 어떻게 운영할 거라든지 그리고 중앙 선거 대책 기구를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총선 전반에 대한 A부터 Z까지 뭐 모두 다 논의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결론을 도출해서 공관위에 이첩해서 그게 필승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는 가급적이면은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이 총선 기획단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공관위를 빨리 출범시켜서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일선에 내보내는 게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빨라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들 얘기 계속 나오는데 오늘 회의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되죠? 네, 오늘 거론된 바 없습니다. 네.